아프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브러쉬예요. 양면 펫브러쉬인데요. 아타라 샤르르 양면 펫브러쉬입니다. 이게 동모가 동물털이라고 하는데 원래 동물털은 동물털로 빗어야 한다고 하네요. After. 풍성하게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타라 샤르르 펫브러쉬 리뷰해볼게요. 짠! 이 아타라 샤르르 펫브러쉬는 양면 브러쉬입니다. 애프터. 털이 풍성해졌네요. 자, 이걸로 빗질하자, 꼬송이. 빗질. 이게 뭔지 알아? 이 아타라 샤르르 양면 펫브러쉬입니다. 이 아타라 샤르르 양면 펫브러쉬는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돼 있어요. 여기 보면 이게 금핀이고 여기가 돈모, 돈모로 돼 있습니다. 엉킨 털 관리부터 금핀 쿨링 마사지까지 브러쉬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. 일반적인 펫브러쉬는 아파 보이는 철핀 플라스틱 등의 형태인데 요거는 철핀이 아니고 금핀이에요. 금핀 브러쉬로 가볍게 데일리로 사용을 할 거고요. 끝에는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일반 빗. 털 빗는 걸 싫어하는 뽀송이도 봐봐. 안 아프지? 이렇게 빗어줍니다. 포메라니아는 이렇게 볼륨감을 줘야 돼서 빗질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자극적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요거는 아프지 않고 소리도 아픈 소리가 안 나요. 그래서 뽀송이가 빗질을 할 때 원래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지금 얌전한 편이에요. 굉장히 얌전한 편이에요. 이 돈모는요 큐티클 정리도 되고 노폐물 정리도 되고 털의 윤기 관리를 해주면서 풍성한 볼륨감까지 관리를 해주는 빗이에요. 이 돈모 브러쉬는 이 털이 엉켰을 때 털 관리가 필요할 때 해주면 되고 돈모는 이제 큐티클 정리 브러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유연성 있는 돈모와 함께 침투력이 좋은 나일론 팁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큐티클을 정돈을 해주면서 건강한 모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요거 돈모의 경우에는 목욕 전후나 산책 후 그리고 평상시에 털이 엉켰을 때 사용을 하면 됩니다. 이 금핀. 금핀은 끝부분을 둥글게 볼팁 처리를 해서 아프지 않고 모근도 자극을 시켜줄 수 있어서 마사지를 할 수도 있고요. 제가 요렇게 해봐도 아프지가 않아요. 아프지가 않으니까 아마 얘들도 아프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요 금핀은 저자극 롤링 마사지를 할 수 있고 시원하니까 아무래도 금핀이다 보니까 시원하잖아요. 그래서 여름에 사용하기가 좋습니다. 이게 피부에 안전한 금핀이고요. 얘도 브러싱 할 수 있고요. 샤르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4K 도금핀을 넣었다고 하네요. 14K 도금핀이고 꼬리털도 이렇게 풍성하게 항상 여기 빗을 때 되게 아파하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네요. 여기 뒤에도 털이 되게 잘 엉키거든요. 자, 이렇게 풍성하게 털이 풍성해졌네. 자, 비포 애프터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금핀 끝부분은 볼팁 처리를 했어요. 아프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저자극으로 빗을 수 있어서 좋고요. 모근도 자극을 시켜줍니다. 이렇게 양면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양면 펫브러시 큐티클을 잘 정돈을 해줘야 모질에도 좋다고 해요. 그래서 뽀송이도 잘 정돈을 해야죠. 애프터 샤르르 양면 펫브러시 리뷰해봤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, 인사해.